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미래에셋증권의 구혜영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우리의 계좌를 구혜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우리 구혜영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구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혜영 저 매니저님께서는 이제 원래 채권, 그죠? 뭐 금리 뭐 이런 걸 이제 주로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지금 앞으로 10년을 구해 주실 테마를 오늘 좀 선정을 해 오셨다고 했는데, 일단 뭐그 테마 얘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일단 구혜영 매니저님 오시면 일단 금리를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어제도 계속 뭐 FOMC 얘기 등등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또 우리 구혜영님의 또 뷰가 있으실 테니까, 일단 FOMC 관련 혹은 또 우리나라 금리는 언제 위로 올라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시고 넘어갈까요? 일단 제가 이제 지난 3월 달부터 리서치 센터에 소속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네. 고객자산운용본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제 실제로 채권 운용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미래에셋증권의 의견이 아니고 전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리고 저희 투자 방향과도 어떤 뭐 상관관계는 없다라는 걸 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이제 한국은행 금리 언제 올릴 거냐, 그리고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제 선언을 하고 이제 언제 시작할 거냐라는 이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거든요. 네. 한국은행은 사실 그 내부적으로 그 금통위원들의 의견들을 좀 나누어서 보면 기존의 매파적인 시각을 가지셨던 분들이 조금 더 자신 있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뭐 자산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했고 경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 오히려 성장률이나 물가에 대한 전망치를 이제 높이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기준금리 꼭 그렇게 낮은 수준 유지해야 되냐라는 얘기들을 이제 조금씩 목소리를 키우시는 것 같고요. 이제 네.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에 그래도 기준금리 인상하겠지라고 했던 부분들이 내년 우리나라요?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아, 네. 근데 어쩌면 올해 연내에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금리 미국은 인상이. 2023년이 아마 예정인 네, 거죠? 그렇죠. 미국하고 상관없이 네. 한국이 먼저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겠다. 그리고 네. 그것이 올해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연준 같은 경우는 사실 기준금리는 정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23년 정도 돼야 올리겠지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연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 그 자산가, 지금 이제 연준이 계속 채권을 매입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언제까지 매입할 것인가, 그리고 이 규모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 내에서도 이거 어느 시점부터는 서서히 조금은 줄여가야 될 텐데, 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돈 실제로 푸는 양을 지난번, 조금씩 이제 줄이는. 그렇죠. 매수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채권을 매입을 하는데, 원래 예를 들어서 월간 1200억 달러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 한 1000억 달러로 줄여도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다음 주 아마 FOMC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지난번 통화정책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논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얼마만큼의 규모로 하겠다라는 선언을 언제 할 거냐? 라는 게 관건인데, 이거는 아마도 8월이나 9월 정도 되지 않겠냐라는 8, 의견들이 9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언의 시점은 아마도 3분기 말 정도가 될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테이퍼링이 실행되는 시점은 네. 아주 빠르면 올해 연말,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내년 초에는 시작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거긴 이벤트가 동의하십니까? 저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8, 9월에 테이퍼링 선언, 그리고 한 12월 정도에 테이퍼링 들어가는 거. 빠르면 연말에. 아, 빠르면. 늦어도 늦어도 선언을 8, 내년에는. 9월에 했으면 뭐 연초에는 하겠죠, 늦어도. 그렇죠.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니까요. 뭐 연말도 아예 뭐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두 가지가 모두 이제 금리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이벤트이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주식 가격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두 가지 이벤트가 실행되는 시점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리 인상은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줍니까? 거의 없습니까? 영향을 줄수 있죠. 네, 줄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게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선반영 됐다, 아니다,
그리고 선반영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한 번 올리는 걸로 선반영이 됐었던 것이 두 번 이상으로 바뀌느냐 약간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미 선반영이 됐고 한 번에 그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주식시장도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는데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거 두 번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 금리가 변동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것이 주식시장에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안 한 상태에서 우리는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만약에 의지를 갖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뭐 사실은 하고자 하면 네. 저는 뭐 횟수에 굳이 제한을 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금리가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제 부담을 느끼느냐, 환율에 특히 이제 네.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로만 봤을 때는 한국도 성장이 그다지 나쁘지 않고 심지어 이제 내년 성장, 올해 성장률 이제 4%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한 번 더 상향 조정 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성장률 전망이라는 네.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횟수의 제한이 있냐라고 하는 말이 뭐 네 번 다섯 번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반드시 한 번으로만 단정하는 것도 어쩌면 조금 이른 시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제일 일타로 타격받는 거는 네. 그런 성장주들이에요. 그럴 수 우리나라. 있죠. 네. 네. 우리나라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할 수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얘기들 네, 많이 본다는 거죠. 지난주 네. 이제 금통위 때 주요 증권사들 이제 채권 애널리스트 저의 옛 동료들이 쓴 이제 보고서들을 보면 네. 대부분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태도가 열렸다라는 쪽으로 지금 다들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니 금리 인상을 하면 네. 성장주들 크게 타격 맞고 나머지들도 전체적으로 타격을 맞습니까? 아니면 성장주들은 타격 맞지만 오히려 다른 친구들은 더 갈 수도 있습니까? 사실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개별적으로 뭐 섹터 단위로 또는 네. 어떤 그 군 단위로 해서 반드시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선언은 할 수는 없으나 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은 금리 차원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에 그치냐 아니면 더 있을 수 있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네. 이 뒤에 있는 대답들은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네, 앞으로 네. 뭐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금통이 들이 흘러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 톤이 얼마만큼 세지느냐를 네. 보시면서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들 동료분들께도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주식 전략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면 좀 차후에 천천히 좀 전략을 세우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굉장히 확실해지는 때가 오면 네. 그 조금 전부터 주식은 더 빠지겠죠. 예, 그걸, 아니면 굉장히 기습적으로 네. 내리나 금리를? 아니요. 한국은? 지금은 중앙은행들이요. 네. 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폭등해가지고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인플레이션을 눌러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은 지난해 겪었었던 위기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풀었었던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하지 않고 이런 정리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변수를 더 키우게 되는 거죠. 네네네. 만약에 경기가 충분히 살아나지 않은 과정들 속에서 만약 금융시장에 붕괴가 온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통화정책으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도 사실은 중앙은행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ECB, BOJ 할 것 없이 모든 중앙은행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시장하고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프로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기습적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에요. 네. 갑자기 그런 일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상황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미리 좀 예고를 해준다 이거군요. 아, 그럼요. 아, 네. 그럼 그때 좀 빼도 되겠네, 그죠? 아, 그럼요. 네. 너무 먼저 걱정을 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뭐 자산 배분이나 네. 어떤 투자자의 전략을 바꿀 것을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러한 변수들이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구나. 이게 이제 앞으로 3, 4분기, 4, 4분기에 변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네. 전략을 세워가시면 아. 조금 더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네, 첨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금리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그러면 정리하고 네.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이제 얘기 나눠주실 내용이 10년 동안 큰 걱정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는 테마를 네. 골라주셨다고, 다섯 개를 네. 골라주셨다고 그래서 그 테마가 뭐냐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다 이미 정리해놨다고 그러셔서 네.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하신 거고 또 왜 이걸 또 정리하시게 된 건지 네.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저자 구혜영으로서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첫 인사를 드리는 네. 자리인데요. 첫 책이세요, 설마? 네, 제 첫 책이고요. 아, 사실 오늘 세상에 보여드리는 첫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그 시간에 저희 삼프로TV와 함께해서 굉장히 좀 영광스럽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채권은 워낙 이제 실력자시다 보니까 네. 저희 방송에도 이제 여러 차례 오셨는데 네.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주식은 모르겠고 네. 투자는 하고 싶어. 제목이 아주 말랑말랑합니다. 네. 사실 지난해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을 겪으면서 어떤 네. 분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네. 또 어떤 분들은 아, 왜 나는 남들만큼 못했을까 또는 이 시국에서 왜 나는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네네네. 대한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으실 것 아,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런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네. 사실 제 마음에 있는 소리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네. 한 책이고요. 사실 뭐 갑자기 채권 애널리스트였던 사람이 왜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냐 또는 사실 주식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저는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글로벌 ETF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왜 갑자기 ETF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소개를 좀 다시 하면 사실 저는 좀 커리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제가 2007년에 네. 동부증권에서 주식 영업을 통해서 제가 금융업에 입문을 해서 2009년부터는 외환 파생 상품을 세일즈를 하는 일을 했고요. 네. 즉 환율을 다루었었고요. 2015년부터는 NH증권이랑 그리고 저희 미래에셋증권에서 채권 애널리스트로서 네. 업무를 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채권 운용 업무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주식 그리고 외환 채권을 모두 다 제가 커리어에서 경험을 하고 세일즈와 그리고 리서치 운용을 모두 하게 된 상당히 좀 귀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으면서 금융위기를 제가 세 번 정도 겪었거든요. 에? 일단 제가 입사하고 바로 2008년 금융위기가 도래했고요. 아, 그러네요. 네, 엄청난 크래시를 겪었고 2012년에 유럽 재정위기의 한가운데서 제가 외환시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겪은 코로나 시장인데 코로나 이제 위험 그 팬데믹인데 이 세 가지를 제가 겪어보니까요. 사람들이 시장이 변하는 사이클도 등락이 있다. 네. 굉장히 큰 변동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위기가 반드시 위기로 끝나지 않고 기회로 온다는 것도 이제는 좀 알겠고 네.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패닉에서 또 완전히 몰빵하는 어떤 반극단적인 패닉까지 이루어지는 네. 그런 과정들을 제가 사이클을 보다 보니까 아 이거 투자 이렇게 해도 되나? 앞으로 그러면 지난 위기들, 지난 기회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도 네? 앞으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네, 네, 네. 근데 주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 주식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주식을 실제로 투자하려고 보니까 네. 이 금융업에서 제가 14년 동안 이렇게 알찬 커리어를 가져가면서도 주식이 정말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투자를 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해야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다 보니 그렇다면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네. 주식을 포괄하는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투자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유익하겠다. 네, 네, 그것들을 네. 테마로 한 ETF가 워낙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경제를 크게 보고 산업을 크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ETF를 장기 투자하면 네. 사람들이 어떤 이러한 뭐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겪고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들을 충분히 노릴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경기나 또는 뭐 사이클이 저는 사실 호황일지 불황일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시각을 길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1년 뒤에 주가가 몇 퍼센트일까, 몇 프로 상승할까, 뭐 5년 뒤에 몇 프로 상승할까 그런 것들은 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1년, 하지만, 5년이요? 네. 네. 하지만 한 10년 정도 바라봤을 때 큰 산업이 바뀌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는 기술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또 저희 3프로TV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 루트가 너무너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ETF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네.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는 좀 마음으로 네. 접었습니다. 찬찬히 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뭐 6개월 후, 1년 후의 주식은 네. 내가 알 수 없으나 네. 적어도 10년 후에 어떤 산업이 성장할 거고 그 산업에 투자하는 ETF 같은 걸 잘 네. 투자하면 얼마든지 이거는 갈 수 있다. 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을 잘 혹은 뭐 ETF도 잘 모르니까 예를 들면 뭐 한 10년 전쯤에 뭐가 있을까요? 뭐 바이오 유망하다라고 네. 이제 했을 때 그 10년 사이에 뭐 신라젠, 네. 뭐 어디, 뭐 이렇게 정말 굉장히 큰 저 각광을 받았지만 네. 명멸에 간 수많은 또 네.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 이런 종목을 담고 있던 ETF들은 왜냐면 ETF들은 또 큰 회사들은 저 주가 많이 오른 데를 맞습니다. 또 샀을 테니까 네. 그럼 결국 10년 내내 해봐야 뭐 남는 게 뭐 있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 지금 ETF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네. 거꾸로 정프로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요. 네.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혹시 동창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창회? 네. 동창회. 동창회? 네. 저는 친구들이 잘 안 찾아요. 저거. 아니면 네. 뭐 한 갑자기 뭐 네. 야 옛날에 그 친구 기억나냐? 그러면서 갑자기 친구들이 이제 소문을 전해준 친구들이 이제 한두 명씩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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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면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저 네. 뭐 초등학교 때, 뭐 유치원 때 이런 때 네. 뭐 굉장히 와 쟤는 엄청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막상 최근에 소문을 들어보면 아 그냥 뭐 그저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들을 적도 있고 네. 또는 야 그때 그런 애가 있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지금 엄청난 대박이 돼서 뭐 뉴스에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 뭐 있을 가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주식도요. 어떤 업황 자체가 어떤 산업이 성장한다라고 네.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서는 사실은 지금 당장은 유망해 보이지만 10년 뒤에는 없어지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또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기업이 나중에는 시총 1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사실 ETF로 투자하면 훨씬 더 좋은 이유가 네. ETF는 그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벤치마크, 즉 지수를 기반으로 투자를 해요. 그런데 이 지수는요. 시총 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금 비즈니스 내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순위부터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A라는 기업이 있고 네. 특정 B라는 기업이 있는데 특정 산업 내에서 얘네 둘이 경쟁 관계예요. 네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또는 어떤 투자 정보를 들었을 때 또는 어떤 뭐 판단을 했을 때 A보다는 B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B에 장기 투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산업이 성장했을 수는 있지만 이 B 기업의 주가가 10년 뒤에 좋을지 나쁠지는 사실은 장담하지는 모르죠. 못해요. 다만 이런 A와 B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지수에다가 투자를 하는 ETF에 투자를 하시면 만약 그 과정들 속에서 예를 들어서 B의 기업이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래서 주가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 인덱스 내에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네. ETF 내에서의 비중도 높아질 겁니다. 그럼 그 수익을 같이 가져가는 형태가 되고요. 만약에
A라는 기업이 난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네. 점점 뭔가 이제 재무제표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의 헤게모니가 잘 가져가지를 못하는 것 같다 또는 거버넌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해서 주가가 점점점 떨어진다 그러면 그 산업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인덱스 내에서 이 기업의 시총 비중이 점점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체가 됩니다. 더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교체가 됩니다. 즉 그 인덱스가 리밸런싱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거칠 때마다 네. 지난 그 기간 동안에 기업의 가치 변화들은 계속 반영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S&P 500 지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S&P 500을 가지고 뭐 몇십 년을 투자를 하면 몇십 배, 뭐 몇백 배의 소득이 났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그것의 반론이 야, 어차피 지수는 승자의 법칙인데 그 시대에 뭐 처음에 편입됐었던 종목들이 죽어가는 과정들은 실제적으로 다 반영을 하면 그 가치가 아닐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다만 한 가지 제가 주의를 드릴 것은 네. 아까 제가 ETF는 그 인덱스 자체가 시총을 기준으로 해서 가중치가 부여된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이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특정 어떤 몇 개의 ETF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성과에 엣지를 주기 위해서 네. 시총의 비중이 아니라 몇 개의 종목들을 세워놓고 그냥 동일 가중으로 때려버리는 ETF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정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성과에 따라서 수익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어떤 ETF가 예를 들어 네. 10 종목을 넣는데 그냥 무조건 10%씩 하는 네, 경우가 있다고요?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ETF 보면 그 벤치마크에 대한 구성을 시총 가중, 그러니까 시가총액 가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네. 동일 가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포트폴리오 구성은 비슷한데 뭔가 이 두 개의 ETF의 성과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네. 하면 혹시 이 벤치마크를 구성하는 그 지수액 방법이 시총 방법과 그리고 동일 가중 방법이 다른 걸까라는 걸 체크를 해보시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 산업 내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변화를 조금 더 오랫동안 향유를 하려면 네. 저는 상대적으로 시총 가중으로 된 벤치마크를 선택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것도 좀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 테마 뭐 이따 하나하나 설명 주시겠습니다만 네. 그 제목만 하나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다섯 가지 테마 네, 뭐예요? 일단 첫 번째 네. 헬스케어 바이오 파트인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네. 불로초보다 좋은 헬스케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불로초보다? 저희 오래 살고 싶잖아요. 네.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네. 사람들이 건강하게 내가 오래 살아야겠다라는 이 본능이 더욱더 강화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불로초와 같은 어떤 나의 영생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의료보조제 이런 것들 많이 드실 겁니다. 네.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바이오 헬스케어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들이 있으니 우리나라야 아니면 해외? 우리나라 종목도 제가 추천을 한 게 책에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도 추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뭐 꼭 글로벌이라고 해서 미국에만 상장된 ETF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홍콩에 상장된 ETF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상장된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릴 다섯 개의 테마에 대해서 가장 좋은 ETF를 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 각 테마별로 엄선을 해놨고요. 네. 국가별로 조금씩 나누어져 있으니 나중에 저희 책을 통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공개하면 안 됩니까? 제가 맛보기로 하나씩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바이오 헬스케어 네, 그다음 두 번째 가장 첫 번째 테마는 블루초보다 좋은 네. 바이오 헬스케어이고요. 두 네. 번째는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네. 핀테크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융의 비즈니스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건 자율주행의 기능을 입은 핀테크. 네. 금융이 자율주행의 기능을 얻는다면 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자료를 써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도 많이 생각하시는 그 플랫폼에 대한 컨텐츠에 플랫폼? 대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앞으로 10년은 이제 가상과 현실을 완전히 넘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컨텐츠 네. 쪽이 세 번째 테마고요. 네. 네 번째는 사실 섹터는 아니지만 앞으로 가장 투자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될 수 있는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ESG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ESG 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완전히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국민연금이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이상 네. 다른 그 자금들을 운용하는 기관들은 당연히 이러한 룰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것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세적인 흐름입니다. 즉 환경에 위해하거나 또는 사회에 뭔가 해악을 끼치는 기업이나 네. 또는 지배구조가 굉장히 불투명하거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자율주행이죠. 네, 모빌리티 쪽입니다. 자동차 쪽에 대해서 이제 네. 자동차를 지우고 모빌리티를 입다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요 다섯 가지는 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삶에 가까이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를 가지는 대표적인 산업군이 될 것으로 판단을 네, 네, 네. 하고 있고요. 일단 다섯 가지가 아주 상상도 못했던 건 당연히 아닙니다. 네, 예,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테마들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괜찮은 네. ETF를 고르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예, 그 고르는 건 이제 잠시 후 이제 해주신다는 거고요. 네.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 그다음에 그 가상과 현실 오가는 그 컨텐츠, 그다음에 ESG, 자율주행, 요 정도 다섯 가지 테마가 네. 이제 일단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ETF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접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아, ETF가 뭐 몇 프로나 오르냐 이제 재미없다는 분들도 좀 계신 네, 것 같긴 하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직접 투자하시는 그 야수심장을 가지신 네, 분들이 맞습니다. 아, 좀 답답해 하실 수는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저는 이제 사실 ETF 거의 이제 없는 직접 투자 비중이 네, 굉장히 높은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상황인데 저도 이제 ETF에 대한 약간의 그 목마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 한 3년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요. 차라리 그냥 아 ETF 왜냐하면 제가 어디 은행에서 좀 추천해갖고 ETF 하나 뭐 20만 원인가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지금. 그래갖고 아 그 ETF나 네. 그냥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전액은 아니더라도 내 자산 중에 그래도 상당 부분은 좀 ETF로 네. 좀 놓고 내가 이렇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데 정말 어떤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직접 투자는 좀 이렇게 비중을 좀 줄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오늘 아마 구혜영 매니저님과 함께 이 시간을 좀 함께 하면 저는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지금 내 투자 결과가 어떤지 이 좋다는 이 사상 최고 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수익률이 괜찮으신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잠시 저희가 전한 말씀 듣고 와서 우리 구혜영 매니저님께 그 각각의 테마에 따른 ETF들 한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찌나 후회되던지. 살아계신 어머니께는 정말 잘할 겁니다. 우리 키우면서 고생만 한 엄마, 안 아픈 곳 없는 우리 엄마. 이번 달엔 꼭 챙겨드릴게요. There's nothing like 흑삼전탕 for my family. 해썹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박리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흑삼전탕. 이곳저곳에서 대출받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핀다에서 흩어진 대출들을 한 번에 모아 꼼꼼하게 관리받아 보시죠. 상환일을 미리 알려주니까 깜빡하고 연체할 걱정도 없고요. 매달 더 유리한 상품이 있는지도 잘 알려드립니다. 이 대출은 잘 받는 것만큼 잘 갚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핀다 앱을 다운받아 보시죠. 대출 관리는 핀다! 네, 지금 ETF 관련된 뭐 여러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가지 테마를 우리 구혜영 매니저님은 이제 준비해 오셨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핀테크 또 가상과 현실 뭐 이쪽 오가는 컨텐츠들 ESG 그리고 자율주행 사실 이 다섯 가지 테마 자체는 여러분도 뭐 충분히 아마 핀테크 정도가 약간 새롭네 정도 싶으실 거고 나머지 컨텐츠는 충분히 여러분도 이 방송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뭐 예상할 수 있는 미래 성장
테마임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 어떻게 우리가 ETF를 잘 고르고 또 뭐 수수료 세금 이런 건 또 어떻게 되는지도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뭐 하나하나 테마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바이오 헬스케어? 네. 네, 이쪽에서는 어떤 ETF가 좀 눈에 띄신 ETF입니까? 그 바이오 그 헬스케어 중에 사실은 ETF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네. 그중에서 제가 가장 탑픽으로 꼽은 ETF는 ETF는 코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영문으로 된 XLV라고 하는 ETF입니다. SLV요? X요. XLV? 네, XLV. 어디 거예요 이거는? 네, 스파이더라고 하는 ETF 브랜드를 가진 운용사 네. 것인데요. 스파이더 헬스케어 섹터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제가 ETF를 고른 이유는요. 일단은 ETF로 그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고려하는 것은 사실은 얼마만큼 돈이 많이 모여 있는 ETF냐라는 거예요. ETF 그래서, 규모가 중요합니까? 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수를 기초로 한 ETF이기 때문에 굳이 네. 꼭 많은 규모의 돈이 몰려 있는 ETF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ETF를 활용하는 빈도나 또는 규모는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 같은 업종 내에서 또는 같은 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가중치를 부여하고 돈을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성 있는 ETF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규모가 좀 큰 ETF가 좋다. 그리고 만약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자본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중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산들 예를 들어서 다른 ETF들에서 잘 포함하지 않지만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ETF들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XLV 같은 경우는 가장AUM 즉 규모가 큰 ETF 중에 하나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이슈라든가 네. 또는 그런 어떤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ETF이고요. 네네네. 일단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한 1, 2년 동안 완전히 그 산업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뀌었어요. 아주 일례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디지털 원격 의료까지 포함이 됩니다. 혹시 XLV는 지금까지 수익률도 네. 괜찮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앞으로가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수익률 굉장히 좋고요. 지금까지도? 네, 지금까지도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한국의 바이오하고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를 지난해 1년 동안 수익률을 비교하면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기업들의 성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이 산업 자체 시스템이 변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약간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값이나 약값에 대한 보험 뭐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그것을 초월할 만한 어떤 비즈니스의 모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망하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네? 한국도 물론 좋지만 미국도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의 단례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성장에 대해서 목마른 자금들이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10년을 보면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아마 지난 1년 동안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장 목마른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건강하게 나는 오래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바로 받고 싶다. 이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혹시 아프셨나요? 아파 보신 적 있나요? 저요? 네. 지난해? 지난해에는 마음만 좀 아팠죠. 저 5G 계좌를 보시면 네.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겁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것은 이제 바이오적인 측면은 치료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위로해 주실 것 같고요. 에, 에, 에.
이 작년에 사실은 이제 만약에 꼭 고열이 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 증상이 아니어도 네. 몸의 증상 중에 하나가 열이 난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병원에 일자는 못 갔습니다. 네네네. 병원에 가려고 하면 네. 검진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네. 코로나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받아야만 의료기관에 네.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것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 실제로 내가 아플 때 내가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공포로 느껴지는 상황들이 와요. 실제로 저도 작년에 아기가 아픈데 네. 돌도 안 된 아기를 이 코로나 검사를 한겨울에 받고 와야지만 이게 열이 나는 원인을 검진을 해주겠다 그러면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이 공포들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면서 실질적으로 이 기존에 있었던 바이오라는 부분 네네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헬스케어라는 산업의 네. 기술적인 부분들이 융합이 되면서 네. 지금 산업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는 지금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린 것은 XLV라고 하는 네네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존슨앤존스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ETF이지만 네.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키워드로 하고 있는 ETF 쪽도 관심 가질 수가 있다. XLV 이렇게. 말고 네. 디지털 헬스케어를 따로 하는 네. 게 또 있어요? 네. EDOC이라고요. EDOC. 네. 아, 알파벳 E, D-O-C. D-O-C 네. 아. 그 인터넷으로 하는 E 그리고 닥터 할 때 DOC 네네네네네. 글로벌 X라고 하는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ETF입니다. 아직 상대적으로 이 말씀드렸던 운용 규모는 작아요. 사실 XLV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네네. 다만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혁신성을 생각을 하면 사실 장기적으로 볼만한 ETF이기도 하죠. 네네네네. 아 이렇게 이제 바이오헬스 쪽에서는 두 개 정도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아 EDAC이랑 XLV 정도가 눈에 띄는 ETF고 네. 여기는 저 아 이따 다시 뭐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거는 혹시 네, 궁금하면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네. 이쪽은 뭐 있습니까? 지금 금융이요. 네. 사실 제가 금융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판이 바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기존에는 뭐 증권사든 은행이든 자산운용사든 어떤 금융의 카테고리에 있는 회사들은 일단은 기업금융을 베이스로 해서 가장 큰 자금부터 기업의 어떤 운용의 방향성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 수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 세상에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거든요. 8대 1? 이게 뭐냐면 그렇죠. 네. 8대 2 법칙, 2대 8 법칙. 상위 20%의 고객이 네. 수익 전체의 80%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법률 그 법칙이 통용되다 보니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가장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하고 그런 서비스를 이루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80%에게는 나름의 균일화된 서비스를 줌으로써 사실은 그들의 입맛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AI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술들이 금융권에 융합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기업금융 중심으로 했었던 비즈니스 모델이 아예 리테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추세는 제가 네. 봤을 때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 네. 과정에서 신생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I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컨텐츠 기업들이 오히려 금융으로 진입하는 경로도 상당히 빈번해질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금융으로 지금 성격을 살짝 넘어가는 것들 또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금융의 지금 판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AI,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금융은 개인들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상당히 최적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의 변화, 그러니까 금융의 판의 변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뭐 기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은행을
예를 들어서 투자한다, 은행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네? 너무 재미없다. 뭐 지금은 금리가 올라서 조금 재미가 있지만 너무 재미없다. 뭐 은행 같은 비즈니스에 왜 주식에 투자하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네? 이제는 금융이라고 하는 게 성장성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굉장히 재미있는 다이나믹한 10년을 경험하게 될 거다.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ETF는? 네. 그중에서 가장 괜찮게 보이는 ETF는 네? 사실 여기서는 제가 아까 바이오는 가장 규모가 큰 ETF를 설명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좀 매력적인 ETF를 설명드릴게요. FINX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FINX. FINX. 어디 말 그대로 핀테크의 새로운 세대를 가져오겠다 약간 이런 의미인데요. 그 글로벌X라고 하는 글로벌X. 네, 상당히 테마형 ETF에 상당히 강한 운용사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 규모 자체는 작아요. 그래서 네. 전통적인 금융산업에 투자하던 ETF들에 비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의 변화 태동 자체가 네. 제가 봤을 때 금융은 큰 회사들이 움직여서 작은 회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작은 회사들이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큰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융은 오히려 성장에 주목한 이런 ETF들을 좀 보자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큰 금융사들이 기득권을 안 놓고 어떻게든 변신하거나 이럴 가능성보다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따라가는 네. 기존의 금융사들의 성장성도 이제는 조금씩 달라질 거다라는 네. 거죠. 네. 일단 FINX라는 핀테크 네. 회사, 네. 핀테크 ETF 네, 요거에 핀테크 좀 주목을 ETF. 하셨다 네. 이거죠. 네. 혹시 지금 이제 뭐 저는 이제 4천 5천 뭐 가기를 바라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역사상 거의 최고가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네. 미국도 뭐 거의 네. 역사상 최고가인데 네. 물론 여기서 이제 더 갈 수도 있고 그러길 늘 희망을 합니다만 안 그럴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얘가 ETF를 투자한다고 하면 그래도 결국은 이 회사들이 모여서 지수 뭐 여기 투자를 하는 건데 지수가 지금 너무 부담되는 수준은 맞습니다. 아닌가. 네. 네. 좀 떨어질 때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네. 저도 이 테마들을 엄선을 하면서 네.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씨 비싼데? 이게 너무 비싼데? 네?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라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성장성만 보고 지금 투자를 해도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한 가지 팁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팁? 네. 뭐 나눠서 살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눠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사실 그래요? 나눠서 사는 거, 분산 투자하는 거, 시간을 늘리는 거, 장기 네. 투자하는 거 너무 너무 여러분들께는 고리타분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네. 그게 진짜 절대적인 진리예요. 아, 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여러분들 혹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계좌 안에 이 돈을 내가 꺼냈을 수도 있고 안 꺼냈을 수도 있고 이 투자해서 이거 조금 수익 나면 좋고 아니면은 장기 투자하고 약간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보통 증권 계좌로 운용을 하게 되면 네? 이런 마음들에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 나면 왠지 더 사고 싶고 네. 손실 나면 빨리 팔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들 네. 그런 마음들을 조금 가릴 수 있는 게 개인연금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연금 계좌를 활용하시면 ETF를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이 미래에 내가 연금으로 받을 자산들을 차곡차곡 쌓는 계좌거든요. 뭐 IRP 뭐 이런 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좌들은 사실은 중간에 인출을 하게 되면 네. 오히려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았던 것보다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해야 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장벽이 있는 네. 계좌예요. 연간 예를 들어서 내가 납입해야 되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라는 금액을 정하시고 그 금액을 개인연금에 투자를 하시면 네. 그리고 그 개인연금 내에서 네. 투자에 대한 투자 수단을 ETF로 네. 설정을 하시면 네. 사실은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음에 이건 내가 정말로 20년 뒤에 또는 뭐 30년 뒤에 20년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장기 투자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비싼 자산에 대해서 지금이 비싼가 또는 10년 뒤에 봤을 때 이 산업이 보편화되지
되었을 때 갈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가치에 비하면 지금이 그래도 비싼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연금으로 투자하시는 자금들을 한 번에 사실 몰빵하진 않으시잖아요. 보통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차곡차곡 모으실 겁니다. 네. 그 모으는 ETF를 사실은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매수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월 10만 원씩, 매월 20만 원씩 네네. 특정 ETF에 매수하도록 설정을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산업의 변화, 비즈니스 사이클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사실 매일 매초가 아니라 네. 한 달 또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조금 더 느긋하게 갈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아까 정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20만 원 가입한 ETF가 성과가 가장 좋은 효과를 앞으로 5년 맞지. 뒤에, 와. 10년 뒤에 우리가 20년 뒤에 체득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3프로TV를 가장 애청하는 시청자의 한 명이고 네, 또 이 네, 네.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잘 알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ETF를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의 계좌는 네. 성격을 따로 묶어두시고요. 조금 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진짜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자금들은 네. 조금 더 성격이 다른 자금으로 묶어서 정리를 맞아요. 하시면 투자를 하시면 정말로 긴 시간 내에 긴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네. 팁을 드리고 싶어요. 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뭐 여러분한테 뭐 개별 투자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네. 좀 이렇게 ETF처럼 이렇게 좀 느긋하게 가는 거 하나는 좀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네. 나머지 뭐 예를 들면 그게 뭐 비율이야 뭐 본인이 3대 7로 하든 뭐 5대 5로 하든 뭐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어느 정도는 좀 해 놓으시고 나머지로 좀 적극적인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전체를 다 알 주식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네. 이게 좀 특히나 이제 직장 있는 분들은 이거 다 관리도 안 되고 네. 이거에 자꾸 이게 흔들리니까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네.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금융업에서 지금 14년 동안 근무를 하고요. 이제 네. 올해 연말이면 만 15년이 되는데 사실 제가 금융업에서 투자를 분석하고 그리고 투자를 지금 이제 실행하는 역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루는 기초자산이 지금 채권이다 보니 네. 사실 하루에 24시간 중에 또는 근무하는 12시간 중에 주식 효과를 보는 시간이 제 생각에 5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네네. 정말 짬을 내서 봤을 때 5분 정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본인의 업무에서 사실은 금융업에 있어도 본인의 업무가 주식에 완전히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나 또는 금융업과 다른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투자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강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은 기회비용이 클 수가 네네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의 본업에서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네. 금융자산도 같이 키워나가려고 하면 적어도 내가 신경 쓰는 시간의 그 비율이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면서 좀 더 길게 가져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뭐 그런 측면에서 약간 아까 20만 원 ETF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생각이 났는데 네. 저도 사실 재작년에 대출을 받느라 네. 은행에서 펀드 하나 가입하면은 우대 금리 준다고 해가지고요 네. 한 3개월 동안 자동이체 걸어놓고 3개월 이후부터 자동이체를 안 했던 펀드가 하나 있거든요. 네. 지금 2년 만에 수익률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두 자릿수를 넘었어요. 세 자리에 가깝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진짜 그거를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죠. 금융업에서 제가 매일매일 금융시장의 가격을 보는 저도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ETF가 그냥 거기서 이렇게 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갖고 네. 그래 20만 원만 이렇게 넣은 거예요. 맨 처음에 네, 네. 중국 A주 뭐였나 하여튼 그런데 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렸는데 걔 혼자 60몇 프로인 거예요. 지금 사실 정 프로님이 그 엄청난 수익을 그 중국 A주로 예를 들어서 60% 성과를 거두신 거면요. 엄청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주식시장이 특히 중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정 프로님의 그냥 주식계좌에 있었다라고 하면 제 판단에 마이너스 50%에서 손절하셨다. 제가 한 표 물어봅니다. 저는 손절이 네.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가만히 두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셨던 거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있긴 네. 있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뭐 저희가 다섯 가지 테마 얼른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자, 핀테크랑 바이오 헬스케어 했고요.
그다음에 가상과 현실 오가는 컨텐츠? 네. 이쪽에 뭐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지난 한 2년, 3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가장 유행했었던 종목들이 뭐 아무래도 인터넷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팡 이런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성격을 달리해가는 것 같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소비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한 것 같고요. 네. 컨텐츠에 대한 소비가 단순하게 보고 듣는 것에서 넘어가서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가장 최근에 많이 들었던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자율주행이 되면 뭐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운행하는 이 비히클이라고 하죠. 이제는 자동차를 넘어서 그냥 이 운행하는 비히클 자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 자체가 네. 무한대로 증폭되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안에서 뭔가를 즐겨야 되는군요. 그렇죠. 콘텐츠인 네. 거죠. 그리고 네. 그 콘텐츠를 기존에는 보고 듣기만 했던 것들을 이제는 3D로 경험을 하고 네. 증강현실로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 안 되는 그런 영역들로 사실은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네. 몇 년 전에 개봉됐었던 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가 지금 최근에 다시 회자가 되는 이유도 네. 그 영화 안에서 지금 이 집 밖의 환경은 완전히 난민촌입니다. 굉장히 열악해요. 근데 집 안에서 내가 이 고글을 쓰고 여기서 느끼는 가상현실 안에서는 난 최고의 스타가 되어가는 정말 그 안에서 완전히 인생을 역전하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가장 네, 큰 네, 네. 그리고 콘텐츠가 미래에 가는 지향점을 얘기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틀을 조금 더 넘어서서 콘텐츠를 가지는 기업들의 우리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콘텐츠와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시너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모두 다 가져가야 하고요. 그리고 네. 이 안에서 사실은 성장하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게임 산업 게임입니다. 게임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느끼는 콘텐츠에 대한 그러니까 플랫폼이고 기본적으로 네. 플랫폼이고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몰입도를 가장 높이는 콘텐츠이잖아요. 네. 앞으로의 10년은 이 플랫폼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정보의 습득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테마도 저는 다양한 테마들이 있겠지만 게임 산업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게임 산업 중에서 ETF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히어로라고 히어로? 하는 네, HERO라고 예. 하는 ETF예요. 이름이 굉장히 멋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네, 히어로. 네, 이 ETF도 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게임 뭐 이런 게 들어있는데 네, 여기는. 네. 자, 히어로. 지금 마음들이 급하셔갖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에 제가 추천드리는 ETF는 ESG라고 네. 하는 테마입니다. 사실은 ESG는 테마라고 봐야겠죠. 어떤 업종은 아니고요. 네네. 테마인데 여러분들 최근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근데 네.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환경에 너무 악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네. 뭐 이것이 사실 주식 투자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에 가서 컵을 받으실 때도 텀블러를 가져가서 받으신다든지 또는 종이컵은 받지 않으신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행동이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지금 MZ세대라고 불리는 현재 밀레니얼 Z세대들이 하고 있는 소비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의 패턴들이 소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MZ세대의 윗세대들이 투자 시장에서 이것을 ESG라고 하는 등급으로 나누어서 점수표를 매기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점수표 내에서 점수가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도록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국민연금에서 제시했던 ESG 등급이 낮은 회사는 우리는 투자 안 합니다라고 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단에서도 지금은 이제 환경이나 또는 사회에 대한 영향력들이 나쁜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배구조 자체가 너무 불투명하다. 또는 이 회사 자체가 사실은 뭔가 이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마찰이 너무 심하다.
이런 회사들은 투자에서 점점 배제가 소비도 배제가 되고 있고 네. 투자도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의 테마로도 ETF로 나와 있기도 하지만 네. 다른 주식을 투자하실 때에도 반드시 참고해서 같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ETF는 ESG U라고 하는 ETF입니다. 아, 이름이 ESG U예요? 네, 네. 이건 iShares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ETF 운용하는 회사가 네. 만든 ETF인데요. 지금 포트폴리오 보시면 대부분 미국의 S&P의 시총이 상위가 높은 기업들로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ESG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시총의 순위는 ESG 등급, 즉 지금 사회의 환경에 상대적으로 유익하고 네네네. 사회에 유익하고 그리고 거버넌스 자체가 좋은 회사들이 많이 필터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테마에 대해서도 저는 반드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뭐 어떤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어떤 특정 뭐 기업에 대해서 또는 특정 테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사실 너무 투자 수익률이나 또는 어떤 전망이 매력적이어서 투자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요. 궁극적으로 이 ESG에서 막혀서 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배제한 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차원에 떠나서 이제는 이 투자라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아무리 기대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네. 주식이나 또는 섹터라도 그리고 아무리 매력적인 군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필터링 해보자 네.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테마가 자율주행. 네, 이거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실 개별 종목 단위로 얘기를 들어가면 아마 이 채팅창이 아마 폭발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제가 이 채팅창을 통해서 이 그 구독자분들께 배워야 하는 수준일 수 있는데 네. 그만큼 지금 이 자율주행 또는 전기차, 모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너무 학습이 잘 되어 있어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 뭐 2차 전지나 또는 전기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운송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나 또는 이 자동차를 소비하는 패턴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전체 시장 내에서는 네.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자동차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 당신들은 전기차로 바꿀 의향이 있냐라는 질문에서 예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점유율을 가지고 사실 판단할 것이 아니고 네.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득하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비즈니스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지목했으면 좋겠고 뭐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하면 결국은 그래서 테슬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테슬라는 잘 모르겠고요.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딱 의미가 아니고 네.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메이저 자동차 기업들이 네.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의 속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또 기술력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열어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의 테슬라가 미래의 테슬라가 아닐 수 있고 그렇죠. 지금의 도요타가 미래의 도요타가 아닐 수 있고 지금의 BMW가 미래의 BMW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반드시 2차 전지나 또는 전기차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네네. 이 모빌리티라는 차원에서 이 운송수단의 변화에 대한 혁명도 우리가 한번 투자해보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ETF는 이름이 참 편해요. 드라이브 할 때 DRIV입니다. 이 ETF가 네. 앞으로의 그러니까 그 이 ETF에서는 모터 이런 식의 이제 자동차에 국한하지 않고요. 그냥 비히클로 표현을 했어요. 네, 네.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타게 될 자동차나 또는 그것을 포함하는 모빌리티 또는 비히클에 대한 투자를 전체적으로 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 ETF도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많은 분들이 ETF도 관심이 좀 있을 모양이에요. 이미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종류 뭐 네. 테마 얘기하시니까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뭐
CRO라든지 뭐 ESG, 네. U 뭐 네. 이런 거 다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맞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몇몇 분들께서 또 책에 이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책을 봐야 되나 뭐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요즘 서점들 잘 돼 있습니다. 서점에 가셔서 네. 책만 쓱 보고 이렇게 볼펜 하나 가져가셔서 종목만 받아갖고 와서 네. 오시면 돼요. 굳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정말 친절하게 책 날개 표지에 제가 각각의 그 코너에 네, 가장 대표적인 ETF를 제가 또 두 개씩만 엄선해서 또 정리를 해놨어요. 네, 조금만 살짝 사진 찍으시고 네네네 그러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네, 네. 굳이 뭐 물론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뭐 책을 사셔도 좋지만 네. 아닌 분들은 진짜 이 마지막 페이지 쪽에 날개에 써 있습니다. 네. 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 메타버스 자 여기 있으니까 네. 요거 잘 사진 찍으셔서 그것만 참고하셔도 뭐 괜찮겠습니다. 네. 네. 아 요즘 뭐 읽으셔야 되는 책들이 많으니까 좀 부담되실 수도 있을 텐데 뭐 여러분 그 책들 다 사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다 삽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실 이유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것만 사시고 나머지는 서점 가서 보시고 저 도서관 가서 보시고 이렇게 아니면 저 무슨 회사 같은데 이렇게 신청하셔갖고 여러분 돈 쓰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해결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구혜영 매니저님은 전혀 섭섭해하지 않으시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구혜영 매니저님께 사실 드릴 말씀이 훨씬 더 긴데 네.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지나갔고 다섯 가지 테마 ETF 얘기를 하는 바람에 좀 중요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좀 많이 패스가 좀 됐습니다. 우리 구혜영 매니저님이 괜찮으시다면 한 번 좀 더 모시고 원래 이제 또 전공 분야 관련해서 또 이야기하실 것도 좀 시간이 괜찮으시면 한 번 더 모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근데 많이 바쁘시긴 하죠? 네, 사실은 이제 그 제 업무가 바뀌어서요. 공식적으로 뵙기는 자주 뵙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래서 틈틈이 그래도 정말 중요한 시점에는 저의 혹시 의견이 도움이 된다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긴 시간 또 함께 잘 설명해 주신 우리 미래세대회 구혜영 선임 매니저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한마디만 네. 더 하세요. 네. 사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꼭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20년은 SF 변화, SF 영화처럼 느껴지실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긴 시각으로 앞으로의 10년을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변화들을 이끌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변화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또 지금의 변화가 작게 느껴지더라도 네. 그 변화의 수준은 SF 영화 같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강조해서 네,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변화, SF적인 변화에 미래를 함께할 그런 기업들, 그런 ETF들을 잘 고르는 것도 정말 그 변화에 모두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다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선택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미래세대회 미래세증권의 우리 구혜영 선임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저녁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